자, 재밌는 덱입니다. 마스터 1, 5186점. 크리서버, 지금 전체 랭킹 28등이고요. 자, 이 덱 이름 좀 지어주실래요, 여러분들? 자, 우리 시청자분 건데. 카일 카르마. 이 뒷줄이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아텔란테 멜키르 실베스타인데. 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속속 반반에서 광권. 광권. 기본격 2회 공격. 예, 광권. 지금 이렇게 해서 딜러죠. 네네네. 반격 딜러죠. 네, 얘 같은 경우는 양약. 야, 얘가 메인 딜러예요. 자, 위쇠. 위압의 쇠도 세공. 예, 위쇠. 와, 어마어마합니다. 자, 각계증의 피해량의 반수 피해량까지. 와,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딜러가 될 수 있겠는데. 카르마, 아, 팔런스쿠 이상인데요. 자, 서브 반격. 우리 아탈란테 속속에 축중 40%. 네, 부활증까지 해가지고 앞쪽에 생존하면서 이제 앞쪽 반격 얘가 맡아주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음력 채우고 또 멜키르인데, 자, 멜키르 같은 경우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자, 뒤쪽 약공 약댐 70%입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다음에 30% 브레이크 면역 5턴 템 권중. 일부러 생명력을 올려서 생명력 방어력 바지. 네, 아시는 분 아시죠? 그렇게 일단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분 세자랄이네요. 그 다음 실베스타까지 권중. 템이 좋아. 템이 좋습니다. 자리 바뀌어도 셀 것 같아요. 맞지? 자리 바뀌어도 얘네들이 좀 셀 것 같지 않나.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마 보호진영 방대기 요즘 굉장히 또 핫하죠. 어우, 자, 광기 카일 두 대 갑니다. 데미지도 세. 와, 위압이라서 무조건 연쇄. 와, 거기다 만약 급속에 걸리면 그냥 무조건 한 방. 뭐야 이거? 위세 카르마 뭐야? 야이씨. 플러튼 그냥 아예 한 방. 부활까지 다 한 방. 와. 자, 피안의 비 바로 확성 이어집니다. 와, 이건 진짜 놀라운데. 와, 데미지 씨. 조금 맞다보면 풀려요. 얘는 어차피 뭐 걸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풀려요. 바로 풀렸고. 방대 개 학살인데 그냥 약댐 지금 70%까지 있으니까 이거 데미지가. 와, 마증에다가 바피증 바피증까지 있고. 와, 이건. 와, 코로나가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는 팔라누스보다 세요. 끝났네요. 야. 플라트는 권능을 끼는데 그걸 무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한방이죠. 자, 두번째 판. 오! 조덱은 뭐야? 와, 이상한 덱이 있네. 마덱인데 아탈 카에 카르마 벨진이고 앞쪽에 오르리가 있는 덱이 있네. 와, 특이합니다. 재밌을 것 같네. 자, 반격해주고 앞쪽 반격은 얘가. 이제 이거 안 나오죠. 다행입니다. 반기형 나이스. 자, 턴감의 관통. 초반에 요게 좋죠. 리스크리 좋지. 벗길 거 다 벗긴 거 같고. 자, 일단 상대 카르마 먼저 각성이 나옵니다. 뭐 타격은 없네요. 자, 카일이 일단은 뭐 상태 이상 걸린 거는 어쩔 수 없지. 자, 우리도 가요. 와, 근데 왜 이렇게 쓰냐. 와, 마비. 와, 자, 상대 오를리가 죽으면서 이 실베스타가 풀린 겁니다, 방금은. 와, 이건. 상대 카르마 놓고 그냥, 아예. 아무 개방 요것도 꿀이에요. 요것도 만약 태우가 있거나 이러면 요것도 통감이 좋아가지고. 급소 공격도 좋고. 오? 멜고인이 아니네. 아, 이거 연쇄각이. 안 나옵니다. 와, 개꿀인데. 자, 바로 땅땅땅땅. 좋아요. 일단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지금. 자, 뒷줄은 일단 녹았고요. 뒷줄이 막 몸빵이 막 그렇게 좋진 않네. 네, 카드 주십시오.
꼭 한번 나가서 실베 잡으면 개꿀인데요. 아, 실베스타 버티네. 자, 실베스타 버팁니다. 반겨. 좋아요. 와, 실베스타 이거 스킬 쓰면 또 차겠는데 피. 어, 얘가 쓰네. 연쇄강 나왔어요. 보여요 제 눈에는. 그렇지. 와, 테랄이네. 테랄이야, 테랄이야. 오, 자 제기, 자 반격 제기 맥입니다. 자 반격 제긴 이겨요. 상대 속공 안 난다는 가정하에 안 나갔어. 야, 자 요렇게 해서 자 두번째 판도 자 카일 없는 덱 상대 카일 없는 공덱이죠. 똥개패 특이하네. 자, 관통통감 초반에 관통통감은 좋은 편. 상대 아멜리아 42죠 놀입니다. 피아네 비추로요. 똥개가 있긴 한데 과연 일할 수 있을까요? 똥개 이랬네. 오, 그래도 이 정도면 일을 한 거로 봅니다. 이 정도면 일했다. 3타 표시. 자, 우린 피해 전가. 카일은 무조건 스킬 한번 쓰는 게 좋아요. 피해 전가 묻히는 게 이게 생존 차이가 어마어마해서 한 번은 써줘야 돼 무조건. 아, 카르마 녹았네. 아, 카르마가 이게 데미지는 센데 일단 몸빵은 약하네. 장난점입니다. 방덱 상대로 굉장히 좋네. 대신 공덱 상대로는 앞주의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피해 전가. 아, 팔런스 팀킬 안 했네. 체력 변경 실베사랑 흡수 공격. 어, 오늘 몇 명을 상담해 드릴게요. 네, 연쇄각 보이는데. 어, 야, 이거 통감을 실베가 해줘야겠네. 실베 죽나요? 아니네요. 패시브인가요? 오! 안 빠졌네 아직도. 대나이스. 네, 요거 아이디 하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아탈란테 평타 정말 중요해요. 반겨. 안 하네. 중요하다 그랬는데. 어, 괜찮아. 이거 빨리 가. 아, 스킬을 쓸 수 있네. 와, 못 썼어. 와, 0.01초 차이로 못 썼다 스킬. 최악이네. 와, 그래도 썼네. 스턴감을 다이나믹하게 쓰네요. 와, 이건. 자, 카일 대. 자, 카일 양력 카일 대. 어, 양력 카일 대 왔다. 아, 하필 지금 요구하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녹화 중이거든요. 네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자, 카일. 아, 카르마 3타 맞았고. 우리 카르마랑 카일이 몸빵이 안 좋아요. 상대 칼 빨리 잡아야 돼. 먼저 잡는 게 유리해. 근데 우리가 먼저 터질 것 같긴 하다. 아, 카르마 녹았어요. 이거 살 수가 없네. 자, 근데 피해 전가 때문에 같이 죽었네. 나이스. 우리 카일 아직 안 죽었는데. 이러면 좀 유리하죠. 둘 다 이 덱 자체가 이제, 어, 방덱을 이렇게 좀 약간 겨냥한 덱이라서 공공전 할 때 좀 버티고 이런 게 없어서 좀 좋네. 원래 태우로 막 버티고 이러는데. 칼 평타도 개꿀. 자, 바로 턴감. 이후 4턴감까지. 어,
배신 빠지고 죽겠네. 어? 미아주 안 죽네. 자, 멜키를 스킬 쓸 수 있나요? 못 쓰네. 와, 평타 두 대. 평타 두 대 너무 좋다. 뭔가 간지나. 뭔가 부부 같아. 부부 칼 합친 것 같아. 이야, 뻥. 이야. 자, 그렇죠. 아탈란테 바로 평 반격으로 마무리. 야, 이 덱 정말 특이하네. 카일 카르마 약간 혼합 덱인데. 야, 이거 뭐 이제는 뭐 생존보다는 승리자를 끼면서 예,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결투장이네. 꿀잼. 안녕.